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1분쯤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27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아파트 주민 6명이 중상을 입었고 다른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연기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 보니까 막 전부 다 기침을 하면서 콜록콜록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여기 오니까 그냥 막 완전히 소방차가 막 와가지고 막 아수라장 판이지 이제. 화재는 21층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방서 추산 2,600여만 원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